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국민의힘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 어쩌면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분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을 뭐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또 있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8명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의 면면부터 저희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저는 약속드립니다. 용광로 국민의힘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항구 전력투구로 상대 당을 강판시키는 그런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그리고 필승의 후보, 저 김웅을 반드시 밀어주십시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신구 대결, 경륜이냐 변화 도전이냐 이 대결 구도 확실한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짧게 하나, 뭐 내용이든 형식이든 오늘 8명 후보 가운데 제일 누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참 오늘 재밌는 장면을 본 게요. 주호영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어요. 예. 또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또 윤영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넥타이를 안 메고 나오고, 반면에 지금 이번에 초선과 영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준석 후보와 지금 이제 김웅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정장 차림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어쩌면 좀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이제 의상들로 이제 오늘 아마 이 장이 보여진 것 같은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8명의 후보가 각자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 정당사에서 참 보기 드문 장면 같아요. 뭐 예전에는 그냥 조직표 뭐 이런 걸로 했지만 이제 보면 저렇게 어떤 자기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어떤 지지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뭐 딱히 누가 눈길 끌었다기보다는 저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저는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중진들이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뭐 조경태 의원이나 그렇죠. 주호영 의원 그리고 반대로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초선 신진 세력인데도 이제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고 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물론 뭐 김우래 의원 오늘 양복을 입고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36살 영선이라고 불리는 원외인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으로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기대 이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유차 변호사님, 요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뭐 만만치가 않은 게 실제로 일부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을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검색량이 치킨을 뛰어넘었던 윤 전 총장의 두 배가 됐다. 이런 보도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체가 워낙 공중전이라고 하죠. 언론 노출이나 이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자기 홍보에 능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윤 전 총장은 지금 계속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전문가들 만나고 5.18 메시지 내고 이럴 때는 또 검색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성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잔행을 이어가고 있고 이준석 전 최고는 선거운동까지 개시했으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일단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다선 중진들을 좀 바꾸고 싶다는 시대적 요구가 이준석이란 인물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더욱더 울림이 커지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사람인 이준석 전 최고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 국민의힘에서 3선, 4선한 이 중진들이 참 무력하구나. 왜냐하면 지금 중진들 유력주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준석은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지 본인들이 어떤 강점이 있고 뭘 잘하겠다는 메시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통합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주자들 내가 잘 데려오겠다. 근데 그 통합 말고 남 데려와서 하는 거 말고 나경원이어야만 하는 이유, 주호영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한 메시지가 빈약해도 너무 빈약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준석 안 된다, 초선 안 된다, 그리고 남의 사람, 지금 당에 없는 사람 데려오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왜 자신이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 대표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 메시지를 앞으로 2주 동안 분명하게 내지 못한다면 이 젊은 그룹에서 내고 있는 이 돌풍이 찰나의 바람이 아니라 깜짝 결과를 낼 수도 있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단순히 젊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메시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국민의힘의 변화다. 내가 그 변화를 이끌겠다. 이런 메시지도 좀 많이 잘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되는 지향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물론 뭐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로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쇄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정치인이 좀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중심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또 그런 어떤 여망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저는 반영됐다고 봐요. 물론 이제 네이버나 이런 그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젊은층들이 많이 하니까 젊은층의 반응이 더 많이 반영됐겠죠. 그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량이 이만큼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당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이 당심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풍이 어떻게 당심에까지 연결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논쟁이 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화면을 좀 꾸며봤습니다. 당대표는 사실은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화물차를 몰려면은 면허도 다른 게 필요한데 혹시 면허는 제대로 갖고 계신지. 제가 실제로 차 살 때 선택한 건 전기차입니다. 제가 그날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도 카니발 축제입니다. 화물트럭, 전기차, 뭐 SUV, KTX 뭐 비유할 수 있는 탈 것들은 다 나왔는데 네, 서 변호사님,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얘기를 좀 앞서서 해주셨어요. 뭐 이 자동차 전쟁도 전쟁이지만 실제로 그런데 당권, 당원들 70%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런 돌풍이 끝까지 이어갈지 아닐지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룰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왜 컷오프할 때는 이게 당심 50에 민심 50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 투표는 이게 민심이 30, 당심이 70 이 두 개를 차별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민심을 많이 반영하려면 차라리 이게 본선도 5-5로 하든지 뭐 이게 도저히 저는 왜 다른지를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을 이제 그 컷오프를 예측해 보면 가장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의 당심과 그다음에 민심이 상당히 괴리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오세훈 시장 있죠.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대표하고 경선할 때 제가 알기로 이 당심은 나경원 후보가 앞섰어요. 그런데 100% 민심을 하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 이기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컷오프 통과될 분은 1순위 나경원.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도 2등이고 당심의 지지는 뭐 이미 검증됐으니까. 예. 그 다음에 2등이 주호영. 한 3등 이준석까지는 이게 무난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점을 치시는 겁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예. 이준석은 이제 민심에 워낙 그게 여론이 높으니까, 당심은 검증을 안 거치고 뚜껑을 내려봐야 되지만, 예. 그 점에서 제가 추측하기인데,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은 컷오프 통과는 이게 무난하고, 나머지 두 명이 누가 될지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게 당심을 까봐야 되거든요. 예. 민심은 여론조사가 뭐,
오차범위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심을 알아봐야 돼. 당심이 되겠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두 명은 도저히 예측이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 화면에 저희가 잘 준비를 했는데 뭐 각자 탈 것에 대해서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일단 당대표 선거가 제1야당에서 이렇게 흥행한 적이 있을지 있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일단 여러 가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정세균 전 총리가 이준석 전 최고원을 가리켜서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른과 어른아이, 어른아이 사이에는 어른이 사이에는 사회적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이런 뜻을 말을 전해서 오늘 좀 논란이 한창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이게 곡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정세균 전 총리의 말을 가감없이 한번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세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이게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그 영국에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세짜리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했을 거예요.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1950년생 71살의 정세균 전 총리가 여기 1985년생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장유유서도 있다. 이 발언에서 오늘 하루 종일 꽤 논란이었는데 정 전 총리 측은 정 전 총리는 이게 본뜻과는 다르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지 이걸 장유유서가 있다라고 이제 이준석 전 최고를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일반적으로 들리기에는 장유유서가 왜냐하면 이게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원래 1950년생이니까요. 예. 72세시니까. 여당 후보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뭐 장유유서가 있는데 그냥 어린 사람이 되겠어? 이제 그 예를 밀리번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9세에 이제 당 그 미국, 이제 영국 노동당의 밀리번드 대표가 나와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권에 그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젊은 정치는 당시 실패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영국의 그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경우는 보수당에 43살에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당수가 된 그런 또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단지 나이 때문에 된 것보다는 어디가 더 혁신적으로 어떤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느냐. 사실 저도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정치판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도 예측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전에 그 고정적인 틀로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4.7 재보궐선거 이렇게 민심이 이럴 줄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예측 못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장혜찬 평론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개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좀 바뀌어야 돼. 정치가 좀 세대교체 돼야 돼. 이런 사람으로는 안 돼. 라는 그 어떤 분위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당한테 요구하는 게 당신들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해야 돼. 달라져야 돼. 그 메시지를 이준석이라는 후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도 엄중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 전 총리의 얘기는 장유유서 우리나라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위기는 긍정적인데 근데 현실은 젊은 당대표가 되면 대선 관리 경륜 없이 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받아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장유유서를 얘기하면서 정 전 총리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 때리면 때릴수록 커졌던 것에서 별 이 반성이나 이 새로운 어떤 힌트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때리면 때릴수록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덩치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아마 정세균 전 총리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내 말 뜻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 오해되지 않게끔 말을 잘 풀어내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 보면 예. 충분히 맥락상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느냐.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세대교체에 뒤떨어진 정당,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과는 다른 오해도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당이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4.7 재보궐 이후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올드한 정당으로 국민에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닌데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만으로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의 비판을 받는 그러한 맥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민주당도 이미 당대표 뽑았습니다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젊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세대교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586들이 계속 꽉 잡고 있으면 설령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당선이 안 되어도 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이동학 최고위원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목한 건 참 잘한 행보입니다만 여기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덩달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2030 세대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어떤 민심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이 지금 나오고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만약에 정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한 카메라 안에 한 화면 안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우리가 늙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점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생리학적 나이의 의미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 대표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의 구조로 가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대표가 돼서 얼마까지 자기가 원하는 새신의 방향을 이뤄낼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 예측해 본다고 하면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봤다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쇄신을 하려는 인물이 들어와서 당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경우에 국민의 관심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같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돌풍과 오늘 있었던 장유유서 논란 얘기까지 국민의힘 당권 얘기 정리해봤습니다.